오거돈 공직한 법무법인 부산. 이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곳은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창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법무법인인데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오거돈 시장의 사퇴 문서를 공증해 준 곳이 바로 이 법무법인 부산이었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잠시 후 이 이야기 나눠보겠고 일단 주말 사이 야당에서는 오거돈 시장과 관련된 비판의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가히 더듬어 민주당이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현행범인 오거돈을 처벌해야 합니다. 중대한 잘못이라는 것이 성비위 사건에도 해당하느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면서 뻔뻔스러움이 점차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부산 시민들은 시정 공백과 보궐선거라는 막대한 피해를 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여권의 추악한 성추문을 강력히 규탄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증 의혹과 관련돼서는 이제 조금 후에 얘기 나눠보겠는데 일단은 야당에서는 변호부 변호사님 네. 오거돈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네. 비판을 했는데 오 시장이 혐의를 지금 인정했잖아요. 강제추행. 예.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 친고죄가 폐지가 되면서 굳이 이제 피해자들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죄 같은 것은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적극적인 진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뭐 어떤 5분 동안 컴퓨터를 배우는 과정에서 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정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처벌하기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결국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줘야지만 이제 처벌까지 갈 수가 있게 될 것인데 이제 그 피해자께서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지금 당사자가 강제추행에 대해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여성이 상당히 조사에 협조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네. 부분이군요. 정작 가해자인 오거돈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묻지마 잠적 중이라고 합니다. 오거돈의 묻지마 잠적. 사건 내사도 답보다 오거돈 23일 사퇴 후 나흘째 행방이 묘연하다. 핵심 참모들도 잠적을 했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좀 자세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관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오늘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사에 오시지도 않고 개인 짐도 그대로 둔 상태예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잠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추행 혐의 내사도 답보다 성범죄 친고죄 규정 폐지. 방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게 이거잖아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증거 수집에는 피해자 협조가 필요한데 피해자는 신분 노출 우려로 고소해 고심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오거돈 시장이 피해자를 끊임없이 회유하려 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수사까지 답보 상태로 이어진다면 그 의혹은 더욱더 거세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혹시 이경 대변인, 당에서는 오거돈 시장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했다라는 게 선거 일주일 전인데 그 전에는 민주당에서는 몰랐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거돈 시장이 어디 있는지는 혹시 당에서 압니까?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당에서도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 있어요, 그럼 오거돈 시장? 근데 오늘 오후 2시에 윤리심판원이 열립니다. 그래요,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이 열리는데 그때 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민주당으로 올 네, 거다. 네. 근데 당에서 몰랐느냐 알았느냐는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비공개 회의 때도 진짜 중앙당에서 정말 몰랐느냐 한 사람도 몰랐냐 그러면 그럼 그 부산시당에서는 진짜 몰랐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 관점을 물론 그 처음에 이것이 나왔을 때 이제 관점 얘기 나오기 전에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오 시장이 정말로 못했다면 물론 이 성추행 관련돼서는 진짜 못된 거예요. 이건 뭐 부말할 뭐 말을 거둘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못했다면은 탈당할 가능성도 있었어요. 근데 탈당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탈당 안 했어요 아직? 탈당하지 않았어요. 민주당 소속입니까? 네, 현재까지는 민주당 소속인 거고 왜 이렇게 강조하세요? 민주당 소속인 거. 아니, 민주당 소속, 민주당 소속이라 하지 그럼 뭐 통합당 소속합니까? 네, 그런데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웃음기로 보이면 안 되는 건데 예, 예.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성추행, 여성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임에도 약자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민주당 쪽으로 몰고 가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이어서가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뭐 과거에 뭐 미통당의 뭐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한나라당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호텔에서 보험 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었던 거고요. 일단은 그런데 다른 사례는 네, 좀 언급하는 맞아요. 게 부적절할 것 같고 맞아요. 이 그러니까 사례와 관련해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꼭 정치적으로 여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몰고 가는 것은 여성 성범죄를 오히려 축소하는 거고 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 오고돈의 일단은 행동으로 포커스를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럼요. 그거는 그거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당에서는 지금 제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도 또 뭐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성 성범죄 사건을 이렇게 축소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세요. 자, 장선수 형님. 네. 그러면 민주당 소속의 오건우 시장이 탈당도 안 했다면 지금 이렇게 잠적하는 게 적절합니까? 적절하지가 않죠. 당을 위해서라도 지금 잠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원인이 이제 해명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그 문구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많은 곳에서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피해자분도 아, 이 부분은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라는 정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정치적인 사건이냐 아니냐라고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정치적인 사건으로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분은 민주당의 부산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를 당선시켰고 그 후보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적절하고 정확한 해명과 사과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민주당은 다른 당, 특히 미래통합당과 그 전에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당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상당히 희화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새누리당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까지 하고 민주당에 있는 여성 국회의원들은 바로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그 사람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공격을 해왔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이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보세요. 그 속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 아무런 말씀 안 하잖아요. 특히 여성 의원님들 야당 의원이 야당 쪽의 인사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정말 득달같이 여러 가지 성명도 내시고 사퇴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중잣대 아닌가요? 그리고 상당히 좀 비겁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침묵한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언론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침묵한다고 지금 단정 짓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공개회의 때도 여성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여성 의원들이 발언을 좀 또 면밀히 보시고 침묵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보통 여성 의원님들이 뭐 야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플랜카드도 하고 네. 국회 정론관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그 잣대로 그 반대를 했을 때 과거에 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당내 여성 의원들이 그 플랜카드 들고 이렇게 좀 항의하고 이렇게 하셨나요?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안 하셨거든요. 그런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여당 의원님들이 많이 비판하셨잖아요. 물론 제가 옹호하는 거는 아닌데.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겠고요. 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단 방송 끝나고 두 분이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이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시청자들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조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